주로 대학생들이 활동하는 한 동아리 얘기입니다. 무슨 동아리일까요? 자, 홍보 문구, 동아리 홍보 문구, 신입 회원 모집 이런 문구를 쓴다고 합니다.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웬 사진 보시면 예사롭지 않죠? 승용차가, 우리 동아리는 승용차도 무려 8대 이상 있습니다. 고급 호텔 다니고요. 리조트 VIP 회원권도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시내 역세권에 33평짜리 동아리방도 있다고 합니다. 야, 무슨 대학생들 동아리가 저 정도로 호화파네요. 저게 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 일대 지역 대학생들을 상대로 그 대학생들 신입 회원을 모집하는 문구인데요. 이 내용이 보면은 사진을 보시다시피 클럽이라든지 호텔 또 뮤직 페스티벌 등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해서 쓰게 해주겠다. 또 호화 술자리라든가 풀파티를 열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풀파티도 열어준다. 그렇죠. 풀파티를 열어주는데 전국에 2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회원이 한 300명 정도로 국내 대학생 연합 동아리 중에서 두 번째로 간다고는 합니다. 300명. 그렇죠. 동아리 회원들은 수도권 지역 약 12여 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인데 이 연합 동아리는 그 임원들이 학생들을 일단 만나서 대면 면접을 해요. 오. 대면 면접을 한 뒤에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에는 괜찮은 그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들을 직접 면접을 해가지고 선발을 해서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겨우 20대 대학생들 연합 동아리인데 호화 술자리를 갖고 풀파티요? 대체 무슨 동아리이길래? 자, 동아리 회원들에게는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은 그냥 몇 번, 한 번은요? 아니,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아니야, 괜찮지가 않아. 한 번 했다는 거 됐다는 거잖아. 일단 그리고 약간 요즘에 그 막 기술이 하는 추세를 막상 너무 많아가지고 중독 막 강의 잘 듣고 치료 열심히 받고 하면은 다 기술에 너무 빠진다고. 예? 무슨 말이에요? 기소유예가 나오고 무슨 사범이 나와요?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충격적인데요. 단체로 마약을 투약하는 동아리였습니다. 마약사범 동아리?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홍보 문구로요. 신입 회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접하게 유인을 합니다. 동아리 회장 A씨가 또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과는 또 별도로 만나서 관리해 왔는데요. 마약이 우울증과 중독 등의 효과가 좋다. 유명인들이 즐겨 투약하는 마약이다. 이렇게 가짜 정보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급 호텔, 그리고 놀이공원 등에서 동아리원들이 단체로 모여서 투약하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투약을 한 뒤에 초등학교 인근에서 운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 술자리에 지금 마약 그 뭐 주사기 같은 게 지금 놓여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고급 호텔이나 이건 여러 뭐예요? 뭐 놀이공원에서 저 위에서 촬영한 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저 사람. 네, 심지어는 그 실제로 수차례 과속과 신호 위반 등으로 30여 차례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액상 대마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기존 회원이 신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몸집을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더 충격적인 건 대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회원들 중 상당수가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회장도 이제 명문대 출신으로 다른 명문대학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회원들도 많은 사람들이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그런 학생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뭐 의대나 아니면 약대 이런 곳에 재입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도 있었고요. 의대, 약대 재입학을 한번 다녔다가 뭐 그만둔 거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심지어는 뭐 로스쿨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변호사 되려고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야, 아니 어떻게 이런 동아리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운영 방식을 보니까 너무도 이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는데 일단은 같이 돈을 모아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공동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할 때 던지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동아리 회장이 가상 화폐를 통해서 이제 마약을 공급하는 사람에게 이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동아리 회장이 이렇게 동아리 임원과 같은 이 회원들에게 이제 뿌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동아리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약이 어느 정도 중독이 되다 보니까 웃돈을 주고도 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고 돈 더 줘야 사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동아리 회장이 이 작년에만 벌어들인 수익이 12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와. 이럴 정도로 이제 어쨌든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뭐 적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치밀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수사가 시작되자 이 동아리 회원들이라는 사람들 미리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 진짜 몰랐어. 모르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추억의 흔적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지금 술에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검찰에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괜히 지입을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 다 숨겨야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친밀한 수법입니다.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었느냐. 회원들. 오늘 오전에 서울 남부지검 브리핑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학생들까지 모집을 했답니다. 피의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들입니다.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거나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등 마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이 범행이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전의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인 점을 감안하여 빠른 사회 복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생들까지도 손쉽게 마약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 주변의 문제는 뭐냐. 마약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대학생까지도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약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합동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그거를 뭐 제조한다든지 유통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투약하는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다각도로 수사를 해서 이 마약 범죄만큼은 확실하게 단속을 해서 이 사회에 마약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우리 그 수사기관에서 많은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